안녕하세요.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. 여기는 지금 제 농장이 아니고요. 저 옆에 밭에 여기 제피나무를 심어놨거든요.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. 여기 밭에 쭉 제피나무를 심어놓으셨는데 올해 제피 가격이 그 생과로 키로에 5만 3천 원까지 올라갔다고 그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제피나무 열풍이 불고 있거든요. 지금 제피나무 한 그루에 2만 원을 호가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모든 이 나무 유실수가 마찬가지, 약용나무건 유실수건 마찬가지지만은 이 나무를 심고 수확을 할 때까지 적어도 5년은 기다려야 되거든요. 이 나무가 5년 후에 열매가 달릴까요? 아마 여기서 잘 가꾸면은 5년 후에는 나무 열매가 달릴 겁니다. 그러면 5년 후에 이 제피 가격이 얼마가 형성이 될까요? 제피 판매 가격이.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. 저는 이 제피를 수확을 하긴 해도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크게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제 아내가, 그러니까 우리 집 손녀가 제피를 수확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. 그 아내, 우리 아내, 그러니까 우리 집 손녀 말을 빌리면은, 이 제피가 키로에 5천 원밖에 안한 적도 있다고 그럽니다. 그러면은, 5천 원 같으면은요, 키로에 5천 원이면 저는 수확 안 합니다. 수확하는 인건비도 제대로 안 된다고 그리 생각을 하니까요. 그러면은, 이제 제피도 이렇게 이제 가격 변동이 심했는데 5년 후에, 10년 후에 여기 5년 후에 제피가 달리기 시작할 거고 본격적으로 좀 수확을 하려면은 7년, 8년 뭐 거의 10년이 걸릴 겁니다. 그러면 10년 후에 과연 이 제피 가격이 얼마가 제피 가격이 얼마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을 할까요?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.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요. 이 제피나무는 암나무, 순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제피가 안 달리는 나무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 제피가 5년 후에 열매가 달리기 시작할 때, 열매가 안 달리면 참 허탈하겠죠, 그죠? 그리고, 물론 이제 이 제피순을 따서 장아찌를 담으면은, 나름대로 맛이 있습니다. 이 제피순 장아찌를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. 그럴 수도 있지만은, 그래도 열매를 따서 판매를 해야 그 소득이 올라올 겁니다. 여기 제피나무 밭입니다. 우리 집 손녀가 빤빤하게 예치질을 해놔놓고 내려갔네요. 이 제피가 올 같은 경우 제피 1kg에 5만 원까지 했다고 그럽니다. 그러면 상당히 높은 가격이거든요. 과연 이 가격이 언제까지 유지가 돼 줄까요?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작년 봄에 제가 제피를 심은 곳입니다. 작년 봄에 제피를 심고 나서 봄에는 활착률이 90%가 넘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올 봄에 많이 죽었습니다. 그리고 이 제피가요, 이 제피나무가 그러니까 100% 열매가 달리는 나무가 아니거든요. 이 순나무, 암수나무 구분이 되는지 제피가 열리는 나무가 있고 안 열리는 나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제피가 소득 작목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는 정말 모릅니다. 이제 저도 아내가 원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 손녀가 원하고 여기는
많이 비었지 않습니까? 여기는 제피나무가 다 죽었네요. 아내가 그 제피나무를 심어주길 원해서 산에 가서 이 제피나무를 가져다가 심은 거거든요. 작년에 심은 건데, 이리 둥지가 큰 나무도 갖다 심어가, 아, 이것도, 이거는 열매가 달리는 거구나. 이 열매가 있네요, 열매가. 여기는 또 제피나무인 줄 알았는데 산초나무를 가져다 심었습니다. 이 산초잖아요. 산초. 이 제피나무가 소득 작목이 될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한 나무에 2만 원씩 한다는데 그런 나무를 가져다 심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, 그죠? 아까 제피가 달렸잖아요. 이 정도 되면 내년에는 상당히 달릴 겁니다. 근데 이거는 굉장히 큰 나무를 갖다 심은 거고요. 작은 나무 갖다 심으면은 제피가 달리는데 5년은 더 걸릴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제피가 어느 정도 수확이 되려면은 거의 10년이 걸릴 거거든요. 그때까지 제피 가격이 유지가 돼 준다면 정말 좋겠죠. 이 나무를 심는 게 그렇습니다. 지금은 당장 고소득을 올릴 수 있어도 나무가 그러니까 나무가 커서 본격적으로 열매를 수확을 할수 있을 때까지 5년에서 7년, 8년 대부분 걸리거든요. 그때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돼줄 건가? 그게 제일 중요하게 할 겁니다. 이 나무를 심을 때요, 그죠? 나무를 심을 때 미래의 그 기대 가치를 알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겁니다. 그런데 지금 당장 고소득이 발생을 한다고 거기에 현혹이 돼서 나무를 많이 심게 되면은 묘목 장사마 좋은 일 시켜주고 이 실제 농가는 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저도 내년에도 여기 제피나무가 죽은데 보식도 하고, 그 다음에 재배 적지라고 생각하는데, 그 나무를 좀 심을 거거든요. 저는 이제 이 산에서 나무를 파다가 심기 때문에, 이제 비교적 큰 나무를 갖다 심으니까, 2, 3년 후에는 어느 정도 열매가 달릴 거고요. 그리고 이 나무를 심는데 그큰 부담을 안 느끼기 때문에 제가 심으려고 그러는 겁니다. 이 제피나무 지금은 상당히 고소득을 올려주는 나무입니다. 그러지만은 5년 후,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피나무를 심고자 하시면은요,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심어야 되지 않을까, 그런 의견을 말해 봅니다. 예, 감사합니다.